마루 놔둬. 마루는 어렸을 때 엄청난 사고뭉치에 악동뱀이었어요. 힘도 세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고모는 마루와 산책하다가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야, 큰일 날것 같은데. 고모부와 저도 마루 산책시키는 것을 매우 버거워했어요. 그래서 마루는 훈련 안 시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아보며 여러 가지 훈련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힘이 없는 초보 견주를 위한 대형견 목줄 훈련 방법은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사를 만나서 목줄 훈련을 배우고 왔어요. Okay. 먼저 With Me라는 훈련 방법을 배웠어요. Are you ready? There you go. So first thing I'm gonna start with is just teach him. If I walk around and you choose to follow me, I'm gonna reinforce him. So he's already learning. Good choice. He's already learning to follow in my space. 이렇게 견주를 따라오면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And I'm just going to ask him to walk with me. As soon as he walks in front of me, I'm going to change direction. Okay. If he changes with me, he gets a cookie. If he decides to not go with me and keep going that way, he hits it in the leash. Too bad, so sad. He should have been paying attention. Yes. You can see it's a little bit delayed, but I'm still going to reinforce him. Okay. He gets no cookies and he gets the leash. Yes, good boy! Good boy. Yes, good boy. 진짜 잘한다. 그동안 몇 개월을 훈련해도 안 되던 게 훈련사와는 30초 만에 되더라고요. 훈련사의 시범 후 고모도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동안 마루 훈련은 제가 도맡아 해서 고모는 이런 훈련이 처음이었어요. 고모의 훈련 모습을 보며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고모가 목줄을 잡는 것만으로 마루가 더 부산스러워지더라고요. So you're gonna walk. As soon as he walks in front of you, I want you to just turn around with me and just turn. With me를 말하면서 그래요. There you go. Now turn. Say with me. 이렇게 오래 걸을 필요 없이 몇 발짝 걷고 바로 돌면 돼요. 고모 옆에서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줄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걷고 있어요. 줄을 잡아당기는 건 주위의 유혹이 적고 훈련 공간이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훈련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고모를 끌고 가버리는 말. Steps, turn around, and if he comes with you, give him a cookie. Oh, okay. So with no distraction fear. He's too strong. And he knows. 자기가 고모보다 힘쓰다는 것을 알아서 말을 잘 안 듣네요. 방향을 틀 때 천천히 돌지 말고 급격하게 돌라고 조언해 주는 훈련사. Because I want him, if you turn and he blows you off, I want him to hit that leash. I want him to get that little like, oop, I'm supposed to go that way. 크게 돌지 말래요. 바로 돌래요. 조언을 듣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봤어요. Good. 처음 하다 보니 고전하는 고모. 고모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도 이 공간이 익숙해지니 걸을 때 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걷고 있어요. 네, 앞서 나가면 돌라 그랬어요. 마루가 앞서 나가면 바로 돌래요. 생각보다 돌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훈련사의 구령에 맞춰 돌았어요. 몇 발짝만 걸은 후 바로 돕니다. 방금처럼 줄을 잡아당기며 돌면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약간의 당김은 있었지만 직전보다는 반응이 빨랐으니 보상을 해줍니다. 고모의 또 다른 실수. 돌 때 일부러 잡아당기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훈련시키면서 많이 했던 실수예요. 일부러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고 개의 선택에 따라 줄이 당겨지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걷다가 고모가 먼저 돕니다. 그리고 마루가 따라 돌 건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갈 건지 선택할 시간을 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길게 시간을 주면 안 되고요.
줄이 느슨한 채로 우리가 먼저 돌고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느슨했던 줄이 당겨지게 되는데 그 사이 시간 동안 마루가 어디로 갈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 돌지 않아 결국 이렇게 줄이 잡아당겨지면 보상을 못 받는 거고요. 이렇게 따라 돌아서 줄이 잡아당겨지지 않으면 보상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약해지는 마루. 마루가 고모를 따라다녀야 하는데 어느새 마루를 따라다니고 있는 고모.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물론 여전히 힘세고 집중력이 약하지만요. 몇번 걸은 후 지쳐버린 마루. 2주만 이렇게 훈련시키니 급격히 좋아졌어요. 이후 꾸준히 훈련했다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했고요. 이후 6개월간 간간히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With me?